황사란 여행기원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저는 조금 전에 밥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돌솥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저희들 회사가 있는 이 옆에 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맛있는 것도 우리가 자꾸 먹다 보면 입맛이 좀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돌솥 비빔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돌솥 비빔밥을 먹는데 오늘도 먹고 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식당 가가지고 돌솥 비빔밥 하나 시키고 아줌마 이렇게 돌솥 비빔밥 해주세요 이러니까 식당 아줌마부터 홀에 있는 아줌마 모두가 막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고추장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유인균 발효 박사이신 황세란 박사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고추장을 요 통을 제가 들고 갔습니다. 지금 들고 갔다가 돌솥 비빔밥 묶고 다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고추장을 가지고 뭘 행관이 아줌마 여기에 돌솥 비빔밥에 고추장 빼고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고추장을 한 움큼 이제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이제 넣은 거죠. 넣고 난 뒤에 이제 비벼보니까 요거는 한 움큼 한 숟가락 넣어도 그렇게 맵지도 않고 크게 뭐 또 짜지도 않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먹었고 좀 좋은 거 가지고 먹다 보니까 얼굴이 좀 뺀질뺀질해졌습니다. 자, 요 고추장은 동충하초 고추장입니다. 여러분들 동충하초 아시죠? 굉장히 뭐 이렇게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동충하초를 발효시키고 그리고 고추장을 이제 직접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동충하초 고추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요즘 고추장, 된장, 뭐 간장 이제 이런 발효 실험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고추장 발효 직접 이제 발효 고추장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발효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게 이제 고추장 하면 입이 얼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덜하다는 거 하고 그리고 먹는데 사람들이 다 맛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계속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요 레시피하고 어떻게 만드는가 하고 이런 걸 다음번에는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돌솥 비빔밥 먹을 때 고추장 들고 간 거 요 에피소드를 여러분한테 자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그거 되면 이제 요런 이제 그 튜브 같은 걸로 요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방 안에 넣어 다니면서 쪽 이렇게 눌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당 밥 뭐 이제 뭐 맛있다 맛없다 이러는데 몇 가지만 요런 것만 조금 좋은 걸 사용을 하더라도 뭐 우리가 밥이라든지 뭐 김치 뭐 나물 뭐 이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제일 그 기초 양념들 이런 고추장 간장 이런 이제 소금 같은 거 요 소금도 발효 소금입니다. 소금을 우리가 발효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시마를 발효했느냐, 멸치를 발효했느냐, 이제 어떤 걸 이제 뭐 표고버섯을 발효했느냐, 그거 따라가지고 달라집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마 발효 소금인데, 요거는 이제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저희들이 고깃집에 가면 요 소금 들고 갑니다.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그 고깃집에서 주는 소금 안 먹습니다. 요거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소금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식당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는 기본 양념은 식당 갈 때 들고 가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과감하게 고추장 들고 갔습니다. 가니까 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만은 점심은 제가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